분명 신께서는 너무나도 전지전능하셔서 제 발버둥 따윈 무의미하게 느껴지시겠죠. 그렇다 해도 저는 구원자님, 와주셨군요. 오늘은 아케나인 광장을 가볍게 안내. 어? 다행이요? 고양이 코끝이 촉촉한 건 건강의 상징이라고요? 그렇군요. 제게는 없는 정보였어요. 기억을 잃기 전에 저는 알고 있었을까요? 구원자님을 과거로부터 소환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그 애는 대가가 필요했어요. 태초의 기억 일부와 저의 유물, 방주 메타트론을 제어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중 상당 부분이 소실되었습니다. 방주는 언제나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모두를 구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방주를 유지보수해야 하는데 제 능력이 모자라지 않을지 염려되네요. 걱정 마세요, 구원자님. 모든 기억을 다 잃은 건 아니고 실제로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어요. 구원자님은 정령들을 이끌어주시는 일에만 집중해주시면 됩니다.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방금 저를 매피라고 부르신 건가요? 아니요, 깜짝 놀랐지만 싫지 않습니다. 아케나인 광장은 분수가 있어서 새들도 자주 찾아요. 따라오세요. 한 바퀴 돌면서 구경시켜드릴게요. 구원자님, 와주셨군요. 고맙습니다. 구원자님과 매피에 대해서 한 번쯤 제대로 의논하고 싶었어요. 매피는 항상 방주를 관리하면서 에덴의 생명들을 수호하기 위해 열심히지만 가끔 너무 무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아요. 매피의 작은 몸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저는 괜찮아요. 그것보다 지금은 매피 얘기래.
운전자님이 매피를 매피라고 부르고 있다는 게 온 정령 사이에서 소문이 났답니다. 다정한 울림이라고 생각해요. 매피. 저는 무척 마음에 들었답니다. 분명 매피도 그럴 거예요. 죄송해요. 구원자님을 불안하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구원자님, 너무 염려 마세요. 최선을 향한 길은 항상 똑같아요. 지금 각자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중요한걸요. 저도 매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게요. 구원자님을 과거로부터 소환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그 애는 대가가 필요했어요. 태초의 기억 일부와 저의 유물, 방주 메타트론을 제어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중 상당 부분이 소실되었습니다. 방주는 언제나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모두를 구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방주를 유지 보수해야 하는데 제 능력이 모자라지 않을지 염려되네요. 거기서 뭐하고 계세요, 구원자님? 그 손에 쥐고 계신 건 빗자루? 방주 내부를 청소하고 계셨다고요? 어째서 구원자님이... 평소에 이 방주에게 신세를 지고 있으니 뭐라도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하셨다고요? 모두가 기다려온 위대하신 구원자님께서 손수 방주를 빗자루질 하시다니. 이런 건 정말 상상도... 역시 구원자님은 따뜻한 마음을 지니셨군요. 왜 유리아님이 그리고 이 별의 운명이 구원자님을 선택했는지 알 것 같아요.
구원자님, 잠을 잘 때에는 꼭 별도의 의복으로 갈아입어야 하나요? 그냥 제가 며칠 전 그 고양이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서 주신 거라고요. 자신의 취향에 맞는 물건을 즐겨 쓰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냐는 말씀이군요. 구원자님, 저는 다른 정령들과는 달라요. 보통 정령은 아주 의미 있는 사랑이 담긴 물건, 즉 유물에 영원불멸의 영혼이 깃들어서 탄생하죠. 그것이 아니마, 흔히 말하는 에버소울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특정 목적하에 방주와 함께 인공적으로 제작되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쩌면 저는 본질적으로 열등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종말을 막고 모두를 구하기 위해서 매피가 만들어졌다면 그거야말로 사랑의 결정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따뜻한 시선이네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물건에 애정을 담아서 쓴다라는 개념을 다른 정령들만큼 깊게 이해하진 못했는데 구원자님께서 이렇게 저를 생각해서 고른 물건을 선물해 주시니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제가 이 파자마를 소중히 쓰다 보면 언젠가 이 파자마에도 정령이 깃들 수 있는 거냐고요? 그러려면 제가 아주 위대한 존재가 되어야 하고 무척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영주님의 수입을 이런 데에다가 쓰시다니 기분이 복잡해요. 감사합니다. 아, 이제 곧 공모 시간이군요. 잘 다녀오세요. 어라, 매피. 이런 곳에 있었군요. 유리아님, 안녕하세요. 품에 들고 있는 건... 응? 쇼핑했나요? 매피가 옷을 사는 건 처음 보네요. 구원자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잠들 때 입는 의복이라고. 어머! 구원자님, 매피에게 마음을 써주신 거군요. 이 잠옷, 천이 무척 부드럽네요. 이거라면 매피의 숙면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렇군요. 의복을 구성하는 천의 질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유리아님은 평소에 잠옷을 입으시나요? 네. 마음에 드는 잠옷을 입으면 하루를 산뜻하게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그렇군요. 처음 알았어요. 언젠가 매피와 함께 파자마 파티를 하고 싶어요. 그때는 맛있는 차와 다과를 준비할게요. 어? 저희끼리만 파자마 파티를 하면 구원자님이 삐지시려나요? 매피? 구원자님과 유리아님이 바라시는 건 마음에 드는 잠옷을 사입거나 방주를 빗자루질하면서 모두와 평화롭게 지내는 일상. 그건 내가 직접 구현해야 해. 실패할 수 없어. 반드시. 매피. 역시 매피는. 이건 소실되기 전의 기억. 본래 일어나서는 안 됐던 결함 이전의 이야기.
날 외로움에서 구해줬는데 이렇게 널 혼자 두고 가버려서 미안해. 저는 외로움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알아. 있잖아, 매피. 난 네가 정말 좋아. 근데 말이야, 혹시 너도 내가 좋니? 저는 좋아하는 감정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난 하늘나라에서 부모님이랑 언니, 친구들을 만나면 꼭 네 이야기를 실컷 떠들어줄 거야. 천 번이든 만 번이든 누가 지루해서 아픔을 하든 말든 말이야. 왜냐면 하늘에 있는 가족들만큼 친구들만큼 난 널 너무 좋아하니까. 어쩐지 찝찝하네요. 구원자님도 꿈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실 때가 있군요. 뭔가 안심이 됩니다. 잊어버린 이상 어쩔 수 없겠죠. 어제에 이어서 모의 전투를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코드 오버드라이브 레벨 3. 감사합니다. 이쪽을 향해 미소 짓는 구원자님의 표정. 지키고 싶다. 구해내고 싶다. 꼭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식으로 가슴속에 사무치는 이 느낌은 뭘까? 나와 방주가 그렇게 제작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매피와 특훈 중이시군요. 수고 많으세요, 구원자님. 저기, 매피는 제대로 쉬고 있나요? 중간중간 제가 챙기곤 있지만 여전히 걱정되어서... 여왕으로서 당연한 책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저 스스로도 좀 더 여유를 갖지 않으면 제 설득이 매피에게 통하지 않겠네요. 구원자님, 감사드려요. 다른 방향으로 시도해볼게요. 구원자님, 제게 무슨 용모가 있으신가요? 네? 유리아님이 저를... 알겠습니다.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구원자님이 가르쳐주신 곳으로 가보니 유리아님은 무언가 묘한 것을 들고 있었다. 유리아님, 이건? 매피, 어서 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건 불꽃놀이 세트예요.
시장에서 샀답니다. 불꽃놀이 세트? 저 사실은 계속 매피와 함께 놀아보고 싶었어요. 놀아요? 늘 모두를 이끄는 여왕이신 유리아님이... 제 말이 너무 유치했을까요? 매피, 함께 해줄래요? 저라도 괜찮으시다면 물론... 하지만 그... 저는 별로 이렇게 놀아본 경험이 없어서요. 저는 별로 적합한 놀이 상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매피... 매피는 기억도 일부분 잃었고 우주에서 방주를 홀로 관리해온 시간도 무척 길었죠. 매피, 가끔은 휴식도 중요해요. 잠깐 쉬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멋진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피와 이런 시간을 좀 더 많이 갖고 싶어요. 물론 구원자님과 함께 발에 맞춰 에덴을 지키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을 거지만요. 유리아님의 눈부신 미소가 빛나고 있어. 사실 저도 매피처럼 원래는 불꽃놀이를 잘 모르고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처음에 불꽃놀이를 하자고 마음먹은 자는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요? 대체 누굴까요? 보통은 전쟁을 위해 사용하는 화약을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감상하고 즐기자고 마음먹은 게...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유리아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해봤답니다. 불꽃은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어쩌면 사라지니까 아름다운 게 아닐까요? 사라지니까 아름답다고요? 반짝임이라는 건 계속 빛나는 채로 가만히 있으면 그건 반짝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빛나고 그 다음에 사라져버리니까 그걸 반짝임이라고 부르는 거죠. 인간들은 정령과는 다르게 에버소울을 지니지 않는다고 해요. 그럼 생로병사를 겪고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덧없음을 기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꽃놀이는 어떻게 보면 소멸하는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무척 예뻐요, 유리아님. 다음엔 구원자님과 다른 정령들도 다 같이 모여서 불꽃놀이를 해봐요. 네, 기대됩니다. 소멸하는 아름다움. 갑작스러운 말씀이시네요. 최초 기동일자라면 있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바로 조회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조회 완료. 4월 18일입니다. 맞아요. 무척 잘 어울려요. 생일에는 주로 뭘 하나요? 그렇군요. 보통 기념하는 의미로 케이크를 먹는다고요? 케이크 좋아하냐고요?
좋아합니다. 구원자님! 매피, 구원자님! 지금 당장 아케나인의 케이크 가게로 가죠. 유리아님? 매피, 딸기 쇼트케이크와 바나나 초코 컵케이크 중에서는 뭐가 더 좋아요?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아니면 몽블랑이 더 입에 맞나요? 그렇네요. 좀 더 먹어보지 않으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매피는 부드러운 식감에 절제된 단맛을 가진 케이크가 취향이군요. 이제 알 것 같아요. 벌써부터 매피 다음 생일이 기다려지네요. 그렇죠, 구원자님? 감사합니다, 구원자님, 유리아님. 바로 이것이 에덴의 평화가 가져다주는 행복. 어떤 식으로 에덴의 평화를 위협해올지 아무도 모른다. 대비하기 위해서는 방주 메타트론의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야 해. 이것이 내가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궁극의 형태. 방주의 창, 레벨 5 기동. 시스템 올 크림. 적을 섬멸합니다. 방주의 창, 레벨 5. 과부하로 인한 시스템 에러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퍼레이터 기억 결함으로 인한 부재책 부재. 오퍼레이터 권한을 재접속합니다. 오퍼레이터 권한을 재접속합니다. 오퍼레이터 권한을 재접속합니다. 오퍼레이터 권한을 재접속합니다. 아웃 오브 컨트롤. 심장 한가운데를 꿰뚫는 것 같은 통증에
구원자님, 유리한님. 매피, 혹시 방주 안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거나 외부에서 이곳에 사람이 찾아올 일은 없을까? 확인하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파악했을 때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그렇구나. 울기 시작했어. 기뻐할 줄 알았다. 한정된 식량 자원을 타인과 나누는 걸 경계하느라 질문한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내 앞에 나타나 준 게 너라서 다행이야. 다행이야, 매피. 종말을 막는다는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이런 결말을. 그것도 제 실책으로. 방주가 소멸하고 있어요. 제가 인공정령이라서 이런 꼴이 된 걸까요? 죄송해요. 니 탓이 아니라고 말해주시는 건가요? 구원자님이라면 그러실 것 같았어요. 구원자님이 선물해주신 잠옷, 오랫동안 소중히 여기려고 했는데 아쉽네요. 저 같은 결함투성이 인공정령 오퍼레이터가 신에게 도전하고 에덴을 구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오만이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구원자님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구원자님. 저는 결국 제 탄생의 의미를 이루어내는데 실패한 거네요. 모든 것이 하얗게 오롯이 남은 마음은 갈 데가 없네요. 구원자님을 선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어. 시공을 이동. 강제 귀환을 시동합니다. 타겟은 구원자님. 행선지는 소환 당시의 좌표와 통일. 잔여 에너지를 모두 소진합니다.
안전코드 해제. 카운트다운 30초. 29, 28. 사랑하는 방주가 무너지고 있어요. 작별 인사를 할 시간조차 없네요. 구원자님, 구원자님의 세계로 돌아가시면 부디 방주가 있는 곳을 찾아가 주세요. 그때 저와 마지막 시간을 가져요. 구원자님, 찾아와 주셔서 기뻐요. 그런 형태를 마지막으로 헤어지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구원자님을 귀환시키는 과정에서 남은 에너지를 다 쥐어짜느라 이 모습으로는 앞으로 몇 분 정도밖에 대화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증거로 제가 마지막 선물을 드릴게요. 이 화려한 불꽃이 보이시죠? 이 불꽃들이 번뜩이는 횟수만큼 구원자님은 에덴에서 전투지휘를 하시며 노력해오셨어요. 구원자님, 울지 마세요. 찬란한 불꽃이 구원자님의 마음을 뒤흔들고 말았나요? 산산조각나는 사랑, 당신이 사는 곳에도 한 조각 닿기를. 구원자님과 함께라면 자신감을 갖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 그 아무리 압도적인 힘으로 폭주하더라도 결국 이건 나의 방주! 이 모든 권능은 나에게 귀속되느니! 시스템 올크린! 방주 메타트론, 안정단계에 돌입합니다. 방주의 창, 레벨 5... 드디어 완전한 형태로 손에 넣었어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구원자님. 말도 안 돼. 아니요, 방주가 핵심 공간에 구원자님을 초대했어요. 그동안 저를 제외한 그 누구도 들여보내지 않은 곳인데, 이건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이럴 수가. 이곳에 구원자님이 들어오시다니. 이 방주가 처음에 설계되었을 때 이 방은 오직 저 혼자만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여기는 정말 넓고 아무것도 없고, 혼자 이곳에 있다 보면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공허해서 세계 종말을 저지할 모든 수단을 계산하고 정리하면서 오직 혼자 고독을 곱씹기 위한 장소라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곳의 공허함은 사실은 모두 당신과의 추억으로 채우기 위한 거였군요. 제가 잃어버린 기억들을 모두 찾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동안은 이게 저의 결핍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해요. 구원자님과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추억이 있다면 저는 완전해질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것
완전한 존재는 세상에 없지만 당신이 나의 삶을 완성시켜요.